한약을 소진하면 해외 입국이 불가할까요? 구매한 탈모약이 한국 입국 시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? 고발 이후에 비행기를 탈 생산물에 문제가 생기나요? 해외여행에 떠나시는 분이 엄청 많아졌는데 탈모약을 소지하면 뭐 해외 입국이 불가할까요? 뺏겠죠. 그걸로 입국을 못하지는 않을 거고 그 처방전이 있으면은 뭐 출국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국할 때는 그 아마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여행 갈 때 뭐 한 달치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그런 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흔히 가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거의 피나스레드라고 써 있어요. 대부분 영문으로 그 박스에 써 있고 세관원이라 그러나요? 검사원들이라 그러나? 그분들이 보면 알아요. 그게 무슨 약인지 다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없이 패스가 되는데 나라마다 혹은 또 조사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 1년치, 2년치씩 해가시는 분들은 영문 처방전 하나 들고 가시면은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문 처방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. 그래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원하시는 분들. 1년 이상은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약 유효기간이 공장에서 생산될 때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약이 출시될 때. 근데 이제 약국에 유통하는 또 기간이 있고 약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 1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죠. 처음 생산된 걸 한 2년째까지 드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진짜 유학생 분들 중에 아 진짜 나는 2년 해주세요 진짜 해주세요 하면은 사실은 가끔 해드리고는 있어요. 근데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 유통기한 때문에. 해외여행 중에 탈모약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때 구매한 탈모약이 한국 입국 시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? 처방전이 있다면? 처방전이 있으면은 문제 안 될 거고 그리고 얼마나 대량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통 갖고 들어오거나 뭐 한 달치 두 달치 갖고 들어온 거는 문제가 안 될 텐데 진짜 막 이제 약의 양이 많으면 이제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. 똑같은 약을 이만큼 갖고 들어오면은 또는 뭐 알약통에 이만큼 갖고 들어오면은 일단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.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까는 걸 알고 있어요. 까서 이제 안에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그 왜냐면은 뭐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. 네, 미국에서는 탈모약 안 먹었어요.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탈모라는 건 몰랐습니다. 미국은 생각보다 탈모약 처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. 네, 맞아요. 아보다트라는 두타스테리드가 미국에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FDA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. 그 GSK라는 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그 회사가 사실 마음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데요. 그 회사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돈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미국에서의 처방은 투자 대비 너무 적다. 약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특히 미국 그 백인들 위주로 봤을 때는 성기능 장애를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. 애들은 엄청 두려워합니다. 엄청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제 나이 되고 그러면 아유 뭐 그냥 우리가 의리로 살지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근데 정말 애들은 일주일에 뭐 성생활을 몇 번을 하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조금이라도 성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난 그냥 대머리로 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. 근데 우리나라는 아 그냥 나는 상관없다. 나는 그거 쓸 데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 약을 꼭 먹겠어. 부작용이 엄청나지만 먹겠다는 분들 꽤 많죠. 그것도 있습니다. 네. 미국인들은 대머리 돼도 두상이 예뻐요. 그리고 삭발하고 다녀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미국 백인들이든 흑인들이든 마이클 조던이나 다 대머리라서 삭발한 거 아시죠? 네. 브루스 윌리스도 그렇고요. 그렇죠. 삭발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. 근데 잘 보면 미국 가서 여행 가서 보면 학교 선생님도 빡빡이고 엄청 많아요. 공무원도 빡빡이고 경찰도 빡빡이고 너무 많죠. 엄청 정말 많아요. 저는 SMP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삭발하러 하실 때 잘 그 직업을 꼭 물어보고 진짜 평생 삭발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. 왜냐면 국내에서는 잘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빡빡이다, 그 동사무소 갔더니 빡빡이다, 경찰관이 빡빡이다, 일단 눈길을 엄청 끌 거예요. 다들 이상하게 보고. 저도 빡빡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아 그랬어요. 저 개업하고 초반에 우리 직원이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. 그때 너무 귀찮은 미용실 가요. 그래서 깎아봐라 했어요. 야 그냥 깎아줘 해서.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부러 못 깎았어. 다 계속 깎아달라고 그럴까봐. 그래서 완전히 정말 엉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밀어라 해서 그때 삭발을 했는데, 삭발을 했더니 진짜 되게 좋은 거는 진짜 운전하다가 약간 시비 붙잖아요. 네. 창문을 내리고 딱 쳐다보잖아요. 저 남자 나를 안 봐요. 고개를 안 봐 나를. 그게 너무 좋고. 야, 그다음에 인상이 좀 험악해지는. 네. 그리고 마트에서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. 내 앞 길이 열려. 나 이렇게 가면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피해줘.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좀 아무래도 오해를 많이 받죠. 네. 고발 이직 후에 비행기를 타면 생착률에 문제가 생기나요?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
진짜 생착률에 문제가 생길까요? 생착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. 그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뭐 수술하고 곧장 이제 뭐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얼굴이 좀 부으시는 경우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. 이 얼굴이 붓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마취액, 보통 이제 두피에서 흡수가 많이 되는데 그게 이마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눈 쪽에서 흡수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붓거든요. 부으면서 좀 피부가 빨개지고 아무래도 곧장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. 붓는 게 더 붓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이제 중력이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딱 180도로 네. 누워있잖아요. 네네.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특히 수술 직후가 이제 네.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가장 좋을 시기인데 하루 이틀 그때까지 네. 그렇죠? 네. 그때 이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. 수술이 꽤 시간이 길고요. 보통 아무리 짧아도 3시간, 뭐 길면 6, 7시간까지도 하니까요. 그날 가기는 좀 힘들고 다음날 그리고 샴푸도 받고 혹시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는 출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체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은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.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했고요.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다음날 뭐 일정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. 그러면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는 게 좀 안전할까요? 고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건 붓거나 약간 휴식을 못 취해서 그분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회복에 대한 부분이었지 생착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네, 생착률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모발이 빠지거나 흔하진 않지만 뭐 비절개든 절개든 채취한 곳에서 약간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누르면은 결국은 다 멎기는 하지만 간단한 처치로 이거를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 다음 날이 보통 제일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하고 가시면 제일 좀 안전하겠죠. 비행기를 탔을 때 뭐 절개 부위가 뭐 압력차로 뭐 터지진 않을까요? 이 질문도 받은 적은 있어. 아니, 되게 창의적이다. 근데 있어요. 이 질문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니 괜찮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영화 뭐지? 그 토탈리콜. 토탈리콜에서 토탈리콜에서 아놀드 슈왈스네거가 화성에 떨어져서 화성에 공기 중에 노출되는데 압력 때문에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뭐 모릅니다. 나만 농담이야. 우리 아버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얘기할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. 저 오히려 그건 봤어요. 네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작입니다. 네. 근데 아무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렇게 따지면 뭐 수술하고 다 터져야죠. 네, 뭐 쌍꺼풀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괜찮습니다. 그 뭐 전혀. 그러면은 뭐 이식한 모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. 뭐 빠진다거나 뭐 거기가 막 퉁퉁 뿐다거나 뭐 전혀 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면 롯데타워 같은데 100층이잖아요. 만약에 모발이 받은 분이 100층에 가서 전망대보다 갑자기 뻥!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? 그 비행기 고도보다는 물론 뭐 엄청 그건 아니겠지만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이게 너무 그거예요. 너무 많이 간 거예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해외여행 가실 때 탈모약 잊지 마시고요. 탈모약 처방 장기로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해외여행 전에 충분히 여유 있게 그리고 혹시나 교포분들이라든가 유학생분들도 오셔서 다음에 한국 들어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약을 처방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됐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